예전에 나훈아 선생님 디노쇼 할 때 담배 피다가 걸려서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강동 TV.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안녕하세요, 이감독입니다. 나훈아 디노쇼.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2005년인가 2006년쯤 될 겁니다. 13-14년 전이니까 꽤 오래전의 공연이죠. 그때 서울의 한 호텔 공연장에서 일본 VIP 관객 대상 비공개 나훈아 디노쇼가 있었는데 저도 공연장 측 무대 조감독으로 참여했어요. 나훈아 선생님과 함께 훈아 기획이라는 전문 스텝진이 들어왔는데 디노쇼 총괄 감독, 연출, 조명, 음량, 특수효과, 시스템, 매니저, 작가 등 전체가 다 온 거지. 대부분 부산분들이신데 등짝에 훈아 기획이라고 써있는 검은색 티셔츠를 전부 입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한테는 웬만하면 손대지 말고 터치하지 말고 감독도 하지 마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팀이었어요. 근데 뭐 전문팀답게 이런 척척 잘 하더라고요. 뭐 무대 장치, 캔버스 이런 것도 무대 바텀 같은 거 있어요. 그 이제 장치물 거 다는 그런 파이프 있는데 뭐 알아서 잘 달고 조명 음량 장비도 뭐 빵빵하게 셋업하고 그때 새로운 특수효과 장비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워터포그라고 물포그라고 물이 분무기처럼 이렇게 분사되는 장치를 가져왔더라고요. 파이프 형식으로 돼가지고 공연 때 그 물포그를 뿌리고 거기에 조명을 쏘니까 진짜 뭐 멋있더라고요. 괜찮았어요. 흔히 무대에선 포그랑 헤이즈라고 연무 연기 효과 내는 특수 장비가 있는데 저는 그때 물포그를 처음 봤고 그 이후로도 쓰는 거 못 봤거든요. 하여튼 나훈아 전문 스텝진들은 뭐 나훈아 쌤과 함께 전국 투어도 다니시고 뭐 해외 공연도 같이 다닌다고 들었어요. 요즘도 그러진 모르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그날 낮에 장비를 세팅하고 밤에 리허설을 하는데 훈아 기획 그쪽 조연출분하고 제가 담배를 같이 폈거든요. 지금은 담배 끊어서 안 피는데 그땐 좀 꼴초였어요. 그쪽 조연출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뭐 통하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백스테이지 계단에서 쭈그리고 담배를 딱 한 대 피고 있는데 마침 나훈아 선생님께서 하얀 망토를 펄럭이시면서 하얀 머리로 밑에 계단 밑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딱 끌렸어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계단 통로가 이제 좁았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제 훈아 형님 팔뚝이 와, 제 머리통만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하셔서 웬만한 보디빌더 뭐 저리가라 할 정도로 몸이 막 끝내주더라고. 몸짱이야. 나훈아 쌤이 그랬습니다. 그 몸에도 안 좋은 담배를 말랐고 피너 얼른 끊어라 응?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는 담뱃불 끄면서 죄송합니다 그랬고 옆에 조현철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농담이고 같이 고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 뭐 30 초반 정도 됐었는데 뭐 그분은 뭐 담배 원래 안 피셨고 아 그때 그분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뭐 사진만 봐도 그렇잖아요. 포스가 막 대단했어요. 괜히 그 양반한테 한번 까불다가 한 대 맞으면은 바로 막 실려갈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튼 우리는 바짝 쫄아가지고 딴 데가 한 대 폈지 딴 데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딱 피고 뭐 어쨌거나 나훈아 선생님께 뭐 혼은 났지만 리허설 잘했고 공연은 정말 좋았습니다. 오프닝이 불타는 가부끼라고 하얀 망사막에 각설이 타령 어이 시구시구 들어간다 하면서 하얀 망사막이 불타오르면서 싹 사라지면서 아주 멋있게 나훈아 선생님 등장하는 그런 오프닝이었어요. 뭐 그 시작도 좋았고 공연 중간에 한복 입고 나오셔가지고 본인 어릴 적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 일본어를 엄청 유창하게 하시더라고. 와타시와 나훈아 데스 막 이러면서 일본말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나훈아 형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가요계 황제시고 무대 규모나 효과도 엄청나잖아요. 특히 리허설을 하실 때도 절대 대충 안 하시고 실제랑 똑같이 의상을 입고 노래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바로 끊고
잡고 갑니다. 뭐든지 뭐 소리든 조명이든 뭐 효과든 뭐든 조금 엇박자 나도 그냥 바로 끊어요. 예. 아니 객석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데도 뒤에 막 눈이 있는 것처럼 막 다 잡아내. 리허설할 때도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 또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셔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생일날 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축가 좀 불러달라고, 두 곡만 해, 한 곡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거길 왜 가나. 난 대중예술인이다. 내 공연이 보고 싶으면 표를 끊어서 보시라. 뭐 그렇게 거절을 딱 했답니다. 그 외에도 뭐 사회고위층이 불러도 안 가시기로 유명하죠. 이 양반은 확실하잖아, 주관이. 작년에 그 평양 방북단 그 예술인 어? 갔을 때도 김정은이도 나훈아는 왜 안 왔냐고 물었다는데 아마 그 얘기를 후라 형님이 들으셨다면 나는 대중예술가다. 내 공연이 보고 싶으면 표를 끊고 남한으로 와라. 마! 이랬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싸도 안 가요, 나훈아 선생님은. 그때 그쪽 총감독님 말씀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매년마다 이제 러브콜을 와달라고, 제발 와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세 번 거절하시고 그 상고초로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그 정성의 감동을 받아서 생신날 직접 가서 축하를 해드렸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쨌든 요즘은 최근에 11년간의 공백을 깨시고 작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는데 올해는 청춘 어게인 공연으로 전국 투어를 하셨습니다. 티켓 예매 시작하고 오픈 5분, 8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는 놀라운 인기를 보여주었죠. 뭐 나훈아 콘서트는 자타 공연 최고의 효도 선물이잖아요. 저도 표 끊으려고 했는데 못 샀어요. 암표가 막 100만 원 넘어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트로트계의 BTS예요. 트로트계의. 앞으로도 나훈아 선생님의 멋있고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은 밑에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두 개의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연애 이야기로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이강도 TV